자,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신동보 제동님 뭐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자, 지금은 저희가 또 이제 그 비정규전, 그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할 수 있는 비정규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보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동님, 보니까 그 일산에서 온수관이 터져가지고 운전자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거 죽었다.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익어버렸다네요, 사람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5,400 가구가 난방이 끊겼답니다. 예. 예. 그게 어제 저녁 9시경에 아마 그 예. 온수관이 파열돼가지고 예. 완전 아비규환에 아비규환이었답니다. 아비규환. 예, 예. 한마디로. 예, 예. 그게 100도가 넘는 물이 그냥 이게 또 저 그 용암 분출하듯이. 예, 예. 분출해가지고 그 일대가 그냥 아비규환 소위 두 명이 중화상을 입고 뭐 20여 명이 다쳤는데 보니까는 뭐 그 소위 말해가지고 뭐 소방관들도 다치고 뭐 그랬나 보더라고요. 예. 그 사상자가 많았다고 예, 예, 예. 속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난번 이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고양시 뭐 저유소 기름 저유소 폭발 사고도 그것도 10월 7일 아, 10월 7일 날 있었던 예, 그것도 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딱 두 달 전이죠. 예, 두 달 전이고 그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11월 24일 날 예, KT ING사 예. 그 보면 지하통신구 예. 지하통신구가 예. 불이 났는데 예, 예. 지금 그 한강 축을 따라서 일직선 상에서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예,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게 왜냐면 북한이 예. 남침을 많이 할 경우에 예. 또는 침투를 할 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저 하나의 예. 주공 예. 또는 조공 예. 그 루트거든요. 예. 예? 그 얼마 전에 그 지난번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가지고 11일 1일부터 시행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 이행이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장성들 뭐 국정원장까지 대동해가지고 국방부 예. 장관은 예. 그것도 차관까지 또 따라갔더라고. 예. 선글라스 끼고 뭐 시찰하는 게 차관 임종석 비서실장이 데려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설 머리 고지 그 예. 가서 막 폼 잡고 막 그, 예. 그 현장 시찰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전술도로까지 뚫었다고. 예. GP 철수하고 예. 지대 철거하고 예. 그게 사실 치출한 축선으로 예. 그냥 뭐 그 저 지동로를 열어준 거예요, 사실 어떻게 예, 보면은.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장애물이 없잖아. 그죠, 예. 대전차 방어벽도 다 철거하고. 예. 그냥 그냥 제대로 그 얼마나 평야가 좋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한강하고 쪽에 또 공동 어류 수익이다, 한강하고 그죠. 공동 개발이다 뭐 해가지고 예. 수로까지 그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 그게 끝나간다는데 그 바로 수로 옆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한강의 철책선도 다 걷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한강 철책선. 그럼 거기도 철책선. 예. 그러니까 뭐냐면 10월 7일 고양 저유소 폭발 났죠. 예. 그 풍덩에 안 하자라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게 믿기 힘들고요. 예. 그 다음에 11월 24일 KT ING사. 예. 지하 통신구 화재 났죠. 예.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백승역 온수관 파열돼가지고. 예. 아비건 처리. 이게 그 일직선 상황이세요. 한강을 따라서 일직선, 이렇게. 일직선이네, 일직선.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참 심상치 않다. 근데 아. 어디에도 ING사도 그렇고, 고양주유소도 그렇고, 이게, 인위적으로 예. 폭발을 시키든지, 예. 불을 내지 않으면요. 불이 거의 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사실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어? 저기. 그게 어떻게 불이 나냐, 이거야. 아니, 지하 통신구에, ING사 통신구에 사람이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자연 발화를 합니까, 이게? 안 되죠, 예. 안전장치가 엄청 잘 돼 있는데. 예, 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하는데, 뭐 합동조사를 한다고 뭐 보도도 되고 예, 예. 했는데. 예. 하여튼 국방부가 거기에 개입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예? 근데 문제는. 예. 그제. 예. 그 자유한국당 뭐 이종명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제출 자료를 예. 제출한 자료를 딱 공개를 했잖아요. 예. 제가 저 지난주 방송 때 예. 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ING사 화재는 예. 이거 대공용인점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죠, 그죠. 예. 예. 10년 전에 국방부가 왜 그러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도 기도 한번 듣지 않아요. 예. 예. 제 방송에 조회한 사람이 한 200명밖에 안 돼. 예. 근데 아, 그저께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 서울 4대구가 통신이 마비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용산구가 포함돼 있어. 예, 예. 그 용산구가 국방부 합참이 있잖아요. 합참은 다 있죠. 이게 국방부 합참에 이 분명히 통신 이 지휘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나는
그때, 예측을 했거든. 그때 말씀. 그런데 딱 놓은 거예요. 아.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어. 아니 그 이정명 의원이 의원님이 그 저 제동님 방송 보고 국방부에 질의한. 그래야 했을 수도 있죠.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하여튼 예. 군 내부망 48개 회선이 예. 43시간도 불통돼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예. 이것도 난 믿기 힘들어. 더 됐을 거예요. 더 됐겠죠. 국방부에.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KGX라고 있어. 예. 예. 합동. 예. 지휘 통제 체계예요. 예. KGX라는 게 KJCCS라고 예.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이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거 내가 잘 알아요. 내가 합동에서 합치면서 중국을 짠 것처럼 했는데 KGX 때문에 예. 그때 막 회의하고 뭐 이런 거 내가 많이 그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 KGX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번 군에 예. 지휘 중추신경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육해공 해병대 다 박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연합사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저 청와대까지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도 통신 마비됐더만요. 국정원. 이게 마비되면요. 예. 유선으로 통해서 예. 실시간 정보 교환이 안 돼. 예. 공유가 안 돼요. 예. 지휘도 안 되고. 예. 그리고 국방부 변명은 뭐 그거 아니고 다른 하여튼 왔다 갔다 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다른 망으로 대체망으로 했다는데 예.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어요. 아, 그 무선으로 했다 인공위성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예. 이게 완전 데이터 이게 공유가 아니니까 데이터 예, 예. 음성뿐만 아니고 예. 영상 예. 데이터 예. 문서 예. 실시간 다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데 어떻게 무선으로 됩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거고 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있어요. 예. 밈스라고 예? 예? 예. Milita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예. 이것도 다 마비돼버렸어. 아. 그 4개망이. 예. 그 다음에 합동지휘 통제 KGX 5개망. 그 다음에 화상의 5개망. 예. 다 마비돼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 이건 테러구만,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전시 같으면요. 예. 거의 이틀 동안 군 지휘가 마비돼버렸다니까? 근데 아. 요즘 현대전에서 예. 이틀이면 얼마나 게임 끝나죠. 30분에 그냥. 이게 전쟁 판도가 갈라질 수 있는데 그 미국이 이틀 동안 지휘를 못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미국이 북한 폭격하는데 15분이면 끝난다고 15분이면 전쟁 끝나는데 그렇죠. 이틀이면은 뭐 그러니까 총각을 다투는 현대전에서 예. 43시간 동안 예. 이것도 제가 믿기 그들 믿기 더 되겠죠. 예. 국방부 뭐 같은 데서 제출한 자료에 그리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게 44시간은요 다 끝났어요 전쟁. 그동안에 우리가 먹통으로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심각한 예. 사태에 대해서 예.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아니, 경찰. 국회의원에 물으니까 제출한 자료 들어가 이게 국회의원을 예. 통해서 공개됐단 말이야. 예. 근데 국방부 합참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발표한 사람도 없고 조사한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합동조사에 국방부 합참도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국방부 통합방위법에 제가 예. 지난주 방송에 그랬잖아요. 이게 저 갑, 을, 병 이거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예. 이 정도는 최소한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을 해서라도 예. 을종 사태 정도는 선포했어야 된다니까. 예. 진돗개 셋. 그죠. 예. 안 했어. 예. 예? 무슨 저 그 뭡니까 어디에서 이거 선포했냐면 과학기술 정통부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재난주의보 정도 발령했다고. 예. 국방부 합참은 썩물 빠져있어. 예. 이 엄청난 실제 피해가 생겼는데도, 이게, 온전한 나라의, 국방부 합참이면요. 군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군도 보지만, 국정원도 통신망이 완전 마비된 거 아닙니까? 국정원도 가만있어요. 아, 이게 KGX도 다 국정원하고, 민수 예. 다 국정원하고 공략이. 경찰도 지금 다 마비됐는데, 가만있고. 자, 예, 예. 경찰 말씀인데, 예, 예. 경찰청이 어디있죠? 서대문구 있잖아요. 예. 예? 예. 서대문구 포함되어 있다고. 예, 예. 내가 보기에는요, 경찰도 지휘 통제체가 있을 거라고. 예. 10중 8군데 마비됐다고 봐요. 아. 이거 한번 저 따져봐야 되고. 예. 이거 저 국회 차원에서요, 국정조사해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 이거 위중한 사태를 예. 대충 얼버무리고 거짓말을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 우리 정치권에 그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 우리 그, 뭡니까? 저 정치인들한테, 아시는 정치인들한테 이거 국정조사하라고, 이거 사실 이 정도 같으면 행정부 장관 이거 옷 벗길 수 있는, 옷 벗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 아니, 국가 중추신경 많이 됐다니까? 예, 예. 그럼 국가 안보실이 뭡니까? 예. 국가 안보에 이거 컨트롤 타워잖아요. 예. 예? 그 국방부 합참, 뭐, 저 국정원, 예. 뭐 다 거기서 통제하잖아요. 예. 안보실이 없어. 예.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씨는 보니까는
뭐 노동 관련 뭐 그런 거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직무유기야.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러한 위중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가안보실에서 그에 대해서 무슨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가.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 그러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입니까? 아니 그러고도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 자식들아. 아니 이게 나라냐고. 아 국민의 지금 생명과 재산이 자유가 잘못하면 이거 뭐 정도로지 날아갈지도 몰라 이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요 10층 타고 북한 도발해 이거. 북한의 비정규적 도발해 이게 소프트킬이라고. 소프트킬 예. 연성작전이라 이게. 예. 노골적으로 옛날적으로 막 포탄을 퍼붓고 미사일을 쏘고 할 수는 없잖아.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이거 얼마나 손쉬운 거 아니 남북 군사 합의서 회담 그 합의서에 그 서명한 그날 사이버 테러 했다고 북한에서 북한군이 사이버 테러 했다고 저기 그 기사 났더만요. 그리고 지난 저 11월 19일 예예. 남북 군사 합의 아 9월 19일 예예. 판문점에서는 남북 군사 합의 뭐 공동 뭐 어? 이행 뭐 그 서명했잖아요. 예예. 11월 1일부터 발효됐잖아요. 예예. 예. 이틀 전에. 예. 아니요. 이틀 전이 아니야. 11월 20일 날 이 사고가 있어. 예. 근데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2주가 지났잖아요. 예, 예. 육군에서, 육군 25사단에서. 예. 박격포탄이 두 발에 뻥 떨어진 거예요. 예, 예. 엉뚱한 대로. 아침에. 예, 예. 이게 박격포를 쏘는 그 거리가 1.8km래요. 예, 예. 근데 그 표적에서 예. 800m가 예. 떨어진 예. 엉뚱한 부대에 떨어진 부대 안에다가 그것도 예. 유로 주장고가 있는 그 20m 옆에 아, 다 죽을 뻔했겠네. 예. 큰일 날 뻔했어. 큰일 예. 근데 이게는 사격도 아니야. 예. 이게 자 1800m 800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는 사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 저도 해군에서 한포질을 많이 해봤는데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게 예. 9.19 군사 합의를 이행하다 보니까 예. MDL에서 그 군사 분계선에서는 남방 5km 내 이내에서 예. 사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격 훈련 할 때는 사격 훈련 장소 없어. 이게 뭐냐면 근파리 사격장이래요. 예, 예, 예. 이쪽으로 다 몰려온 거야. 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영감도 연말이잖아요. 예. 교탄이 있거든. 교탄. 예. 이거 다 소비해야 돼. 예. 안 하면 그 저 또 조사받는다니까. 아, 이 뭐 그러니까 막 실적을 예. 올려야 되는데 예. 한참에 몰려와서 사격 하다 보니까 예, 예. 안전 수칙이나 이 절차를 무시한 거야. 내가 아.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사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훈련하면은 1년에 몇 발 소비를 해야 되는 그 교탄이 다 설정돼 있거든. 그게 구경별 예. 탄종별 교탄 그런 게 훈련탄이 예, 예.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말에 다 소비를 못 하면은 예. 지휘관들이 문책당하니까 그 연말에 막 한 방에 이제 뭐 모자란 그 남은 거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훈련장이 없으니까 이 부대 저 부대에서 다 몰려가지고 11개 부대가 거기서 같이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야 빨리 쏴 그냥 빨리 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날아갔다는 야 이게 그러니까 이 군대가 예.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예. 내가 그냥 남북 군사합의 이거 잘못됐다. 예. 이거 완전 준항공 문서다. 내가 예. 여러 번 주장했거든요. 예. 제게 신동구 자유국TV도 주장하고 여기서도 예. 주장했는데 적당히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아...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가 되고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 안전사고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안 그런 거, 아니, 저 정도 같으면, 그, 북한의 암살조가 121 사태, 김춘조 사태 같은 김춘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청와대에서도 지금 난리 법석을 떨어야 되는데, 이 뭐, 김정은 답방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쌍수 들어 환영할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게 그 기억나시는데 60년대 70년대에 예, 예. 북한이 대비정규전 비정규전 도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게 뭐 연평도 연평해전이라든가 뭐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이런 노골적인 예. 뭐 포를 쏘고 말이죠. 예. 우리 저 천안함을 객침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공비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또 기억하시죠. 청와대 습격. 그죠. 김신조. 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 사태. 그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먼저 울진 3층 공기들 들어왔죠. 120명이 계속.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내내 소탄하면서 엄청 예. 많이 죽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들어왔죠?
잠수함 잠수진 통해로 또 들어왔다가 그죠, 예, 예. 뭐 금물망에 걸리고 금망에 예.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끊임없이 비정규전 도발해서 뭐 간첩선 들어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저도 저 80년 12월 2일 날 제가 저 남해에도 간첩선을 객침시켰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막 간첩선 들어오고 막 공비 들어오고 이런 비중이 도움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에. 왜냐면 그거는 왜 그랬느냐, 북한이. 예. 혼란을 조성하는 거죠. 예. 어. 혼란을. 예.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흔드는 거예요. 예. 비정규적으로 들어온 거, 이거 연합방위력으로 가지고 아. 미군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비정규적에. 그런 식으로 도발을 계속. 지금 딱 그 생각이 난다니까? 아니, 지금은 왜? 예. 그렇게 잠수정을 타고, 잠수함을 타고 들어오고, 무장공비가 위험하게 뭐, 공작선을 타고 들어오고 말이죠. 예, 예. 그럴 필요가 없어. 그죠. 이런 데 얼마나 취약한 데가 많아요. 그죠. 예? 통신구. 예. 캐티 하나 날리는데 이렇게 국방부 지 합동 지 통체계, 어? 정보 통합 시스템이 마비돼 버리는데, 예, 예. 얼마나 효과가 좋아요. 예? 아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어, 백성역, 온수관 하나 터지니까 예, 예. 아비규환이 되죠. 예, 예. 예? 뭐 주위에서 하나 폭발하니까 뭐 얼마나 그거 가지고 또 혼란이 조성됩니까? 불안, 예. 국민이 불안하게. 예. 얼마나 이런 수단이 많다 이거야. 예, 예. 우리 사회에 예, 예. 기관 시스템에 예. 취약점이 많다는 거야. 그럼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방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어. 그죠. 터지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대공용의점도 조사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킵니까? 사실 이 정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안보실장 옷 벗어야 되는 거고 했어야 돼. 행안부 장관 옷 벗어야 되는 거고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저기 그 저기 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옷 벗어야 되는 거고 그 김두겸 그 행안부 장관 옷 벗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국회에서요 국가안보실장 그 관련자들 있죠. 예, 예, 예. 안보라인에 예. 안보실장 예. 합참 국방부 장관, 합참부장, 예, 예, 예. 해안부 장관, 예. 국정원장 예. 다 불러서 청문해야 돼. 최소한 청문. 그래서 이걸 왜 조사를 안 했느냐 예. 따져봐야 된다니까. 예. 근데 국회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 아니 어? 진짜로 이게 그 저기 10월 7일 고양 정유소 폭발 사건은 이게 폭발물은 또 이게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 왜 저는 국제 라이센스 다 갖고 있거든요. 예, 폭발물 다룰 수 있는 그 왜냐하면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 저 항해학과 졸업하고. 그 저기 폭발물 운반선 케미칼 탱크라고 하는 화학물 운반선에서 4년간 항해사로 근무를 했는데 이 탱크 안에다가 이 폭발성이 강한 이런 물체를 실으면요 그 위에다가는 왜냐면 이게 그 질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질소 퍼징이라고 하는데 산소를 다 빼버립니다. 산소를 빼버리면은 이게 산소가 줄어들면은 이 불꽃이 꺼져버린다고. 산소가 있어야지. 그 안에 안전 시스템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다가 이 실질적으로 이 화물 칸이 100이면은 한 85% 정도만 화물을 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가 부피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마진을 한 15% 두는데 그러면 15%의 마진 안에서도 폭발성이 강한 화물은요 이 철판하고 화물이 배가 출렁출렁거리면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네, 그렇지, 그렇지.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를 빼버리기 위해 가지고 질소를 확 집어넣어가 산소를 빼버린다고요. 그걸 질소 퍼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유소 같은 시설들은 그러한 질소들을 다 질소를 하든 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산소를 다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냥불을 집어넣든 담뱃불을 집어넣든 횃불을 집어넣든지 간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게 풍등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참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웃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폭발물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결돼 있는. 그러면 이거 바로 국정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전국에 이런 저유소가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저 부산에 있는 우리 집 앞에도 이 저유소가 이게 SK 저유소가 몇 개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우려스러운 건요. 예. 지금 이러한 사고가 난 데도 불구하고 국방 합참 안보 관련 라인이 예. 실종돼 있잖아요. 예, 예. 문제는 이게 서막이에요, 서막. 서막이죠, 예. 서막. 예. 신호탄이라니까? 신호탄이죠. 북한이, 예. 왜냐면 지금 그렇게 요란스럽게 세 분씩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어?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예. 뭐 고위급 회담,
이래가지고 비핵화 그냥 소위 비핵화 사기를 벌린 건데 예, 예. 이게 북한이 이제 얻고자 하는 게 하나도 못 얻었잖아. 그지? 예. 예? 화가 나니까 했을 수도 있겠네. 어, 뭐 제재 완화도 안 되지. 예, 예. 그래서 이 음동설 안에 예. 구멍이 생겨서 예. 이 아들 말을 안 된다 이런 거 흔드는 거예요. 예, 예. 흔드는 게 제일 쉬운 거 하는 거야. 그럼 뭐죠? 예. 통신고 하자 놨죠. 근데 예. 서구 시내 예. 지하 공동구 있죠. 예. 거기는 통신 라인뿐만 아니라 예. 막 전력선 막 예. 그다음에 상수도 가는 게 같이 간다고 예. 엄청 취약해요. 예. 그거 하나 딱 하면요 핵심적인 위치에 서울 시가 완전히 그냥 마비돼 버린다니까. 예. 불 안 들어오죠. 예. 에어컨 못 아주 저 냉장고도 안 되죠. 히터 안 되지. 히터 안 되죠. 교통 난방 안 되죠. 그리고 저기 그 교차로에 신호등 다 엉망돼 버리고. 그렇죠. 그럼 딱 사고 나겠네요. 그러면 통신 안 되죠. 예,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근데 그러한 취약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차제 이걸 보호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지 않으면요.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아니 그러면 이 그런 전기가 나가가지고 교통 사고가 확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이거는 북한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런 전력선 몇 개만 날려버려도 교통 사고 나가지고 내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화가 다 왔다. 예. 군사적 도발 이거 우리가 저 적대행위를 금지했다 합의했다. 예. 이게 북한 선의만 믿고 예. 순진하게 예. 다 이렇게 줬잖아요 지금 예예. 전방에서부터 예. 서해상까지 쌍그런 문을 그냥 개방해버린 게 예. 마음대로 해라 이 시기란 말이야. 예. 이런데다가 그 사회적으로 기관 이런 시설 예. 이런데 보호 대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예. 사고가 났는데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배제하고, 예. 조사도 안 한다 이거야. 예. 그리고 당연히 후속 예방 대책으로 예. 강구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생겼다 하면 예. 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만 예.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불안해. 그리고 저기 그 고향 저유소 폭발 사고 났을 때 경찰이 뭐랬냐면 대공 용의점 없다고 아예 그래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안 해보고 수사를 해봐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네, 국민 네. 여러분, 이제 행안부 장관 여러분들이 죽기 싫으면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죽기 싫으면은 행안부 장관 저기 청문회 하라고 행안부 장관 모가지 날리라고 이거 강력하게 저기 그 정치권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지난주에 그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25회 방송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이제 개최 아직을 쭉 본격적으로 다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 내가 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예. 근데 하나도 기담아드는 사람이 없어. 국방부가 예. 안 하고. 예. 근데 이게 국회의원 한 명이 질의한 데서 제출한 자료에 티 놓았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마비된 게. 예, 예. 딱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식이라 이거야. 근데 아, 이걸 꼭 보시고 많이 좀 전파를 하시고. 예, 예. 공유도 하시고. 예, 예. 예. 이래가지고 많이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예. 인식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자들이 기내에서 그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국내 정치 이야기하려고 해서 국내 정치는 이야기하지 말고 뭐 외교만 이야기합시다. 아, 내가 대답 안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니, 소통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 뭐, 소하고도 통할 정도로 소통 강조하시는 양반이 왜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불통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만 왜 자기는 말을 안 하고 기자들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와대 국가실장은 뭐가지 날려야 되고 그, 저기,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그러고 이 저유소 폭발은 이거 국토부죠. 국토부 장관, 이 전부 다 이거 옷 벗겨야 됩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옷을 안 벗기면요. 여러분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죽는다고, 이거는. 하여튼, 제가 좀 마무리 하자면, 예, 예. 이 연쇄적으로 지금 예. 일어나는 이, 그, 뭐, 화재 사건, 폭발 사건, 예, 예, 예. 온수관 파열 사건 등등, 예, 예. 이게 또 희한하게 북한의 침투 경로상에 있는 일직선상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예. 한 달이 멀다 하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예, 예.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고 원인 밝히고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군은 빠져 있고 예. 안보 라인 빠져 있고 예.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국정원도 빠져 있고. 그리고 나는 이거 거의 10중 8구 북한의 예.
비준규전 도발에 하나의 서막으로 보거든요. 이걸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예.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1980년 5.18 일어나기 그 며칠 전에 한강으로 간첩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뭐 경향신문이니 뭐 저기 국내 동아일보니 신문들 나온 걸 쭉 보니까 야, 이거 사상 유례가 없이 이 그당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강을 거슬러서 올라온 케이스는 경우는 없었다더라고요. 근데 거슬러 올라오다가 이 모래톱에 그 반잠 수정이 걸리면서 이게 발각이 돼 가지고 우리 초병들한테 발각이 돼 가지고 이제 사살을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이 모래톱이나 한강 하구를 지금 다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로 조사. 수로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 저아기들이 접근할 수 없던 걸 다 자료를 이제 자료를 그럼 수심이 어디가 어떻게 깊고 이게 수심이 다 드러나니까 네. 반잠 수정이 쭉 이제 침투를 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잠 수정 수영 뭐 침수수단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노무현 정권 때 뭘 하려고 했냐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펴놓은 그 서해 해상평화공원 뭐 1, 2, 3 그 보고서에 보면요 그게 아마 3편인가 싶은데. 이 임진강 하구하고 북한의 임진강 하구하고 그 남한의 신공 수중보 사이에 그 셔틀을 운영하는 관광 셔틀이죠. 셔틀 유람선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안도 들어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들어 있으면 그 서해에는 특히 3월 달하고 가을철 봄철에는 안개가 자기 손바닥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는데 그러면 간첩들 타고 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예. 더 무서운 거는요. 지금 그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님 당선되자마자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신곡 수중보 허물겠다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하면서 신곡 수중보를 허물겠다 했는데 신곡 수중보 만약에 허물었으면은 그 간첩들이 그냥 쭉 타고 잠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반잠 수정이 국민 여러분 이래도 이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정부가 이게 저 특히 안보 문제는 예. 너무 그 아니라고 예. 또 즉 북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예. 그 무모해 무모. 왜냐면 이게 막 한참에 막 지뢰 제거하고 뭐 그냥 지피 철거하고 어 대전차 방어벽 그냥 없애고 철조망 철거하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다 열어주고 말이죠. 예. 이게 너무 무모하다 이거야. 예. 이게 결국 위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위험이 예. 현실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현실, 1년에 예. 지금 그걸 보면은 예. 저는 제가 지금 군에 36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회사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했지만 국방부 합참 근무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육해 공군 작전을 좀 해군 중에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경험하면 이게 감이라는 게 있거든. 아, 그죠. 감이 있죠. 감이 이게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주 지금, 예. 이게 지금 뭐야, 북한이 이상한 소프트킬, 소위 비정규적 도발을 예. 시작했다. 나는 이걸 예. 보는 거예요. 어, 시장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이거 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비책 강구하라 이거야. 제가 생각하는 거짓말만 계속 배면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이 저유소 어디 터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부산 영도에 가면은 SK 저유소가 그 해안가에 있습니다.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요. 예. 워낙 많아요. 근데 거기는 그 소위 말해 방어시설 이런 거 없어요. 자, 우리 그 군, 그 경찰, 뭐, 저 국가안보실에서는요, 국정원에서는, 자, 전국의 그 저유소, 해안가에 있는 저유소들 방어시설 잘 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터지면은, 이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예. 발전 끼고 있으면 안 되고, 예. 철저히 청문을 하시고, 예. 국정조사 하시고, 예. 이걸 다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대비책까지 다, 예. 보고를 받고, 예. 그 국민들은 알리라 이거야. 예. 예? 저는 그, 이제 그런 예.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야당에서 이거 제대로 철저하게 파헤치면은 문재인 정권 그냥 이만해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는. 예. 그렇죠. 직무 유기죠. 그리고 지금 다음번 총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 어느 국회의원이 목숨 걸고 이게 지금 물고 늘어지면요. 아, 그 사람 저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가 지금 요즘에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 한판 붙자 민노총 한판 붙자 민노총 방송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민노총이 전국에 한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38만 명이 넘는 사람 38만 명 정도가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조라는 거예요. 전교조도 그렇고, 뭐, 저 은행 관련, 뭐, 공무원 노조 등등등. 아, 절반 넘게? 절반 넘게. 그러니까, 전, 그, 민노총의 핵심은 공무원 노조라는 거예요. 공공기관 노조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에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우리 국민들의 신상 정보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민노총을 통해서 북한으로 안 넘어갔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노총 홈페이지에 가면은 김정은이라고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계속 검색이라고 딱 클릭을 하면요. 김정은 수령님 어록부터 해가지고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이 그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이 공무원 노조의 핵심이 69만 명 중에 38만 명이 공공기관의 노조라는 거. 그러면 이 소위 말해가지고 아까 저유소 시설, 뭐 저기 통신구 시설 폭발되고 사고나고 하는 거, 야 어디에 가면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에는 화재 경보기가 없고 어디에는 소방 스프링쿨러가 없고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침투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는 공공기관 노조는 민주노총에 못 들어가게끔 법으로 틀어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포함해서 예. 또 뭐 저 인터넷 예.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 이것까지 그러니까 그 2013년에 예. 미스키 그 아로 조직 있잖아요. 예예예. 통진당 예. 그 내란 음모 사건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예예. 그때 이미 모의한 거야. 그죠? KT 저 해하 예. 지사 예. 폭파 뭐 예. 그다음에 분당 뭐 뭐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예. IDC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 뭐 그게 대규모 국가 통신 시설 파괴 그게 다 이게 저 보십시오 저 민주노총에서 김정은 치면은 저렇게 김정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검색을 클릭하면 저렇게 쭉 나오는 김정은 수령님 어록부터 해가지고 김정은 찬양하는 것들 쫙 나오는 말씀 지금 예. 그래서 예. 이게 오늘 뭐 그냥 예. 이게 KT 뭐 등등 최근 이거 예. 북한에 예. 예비정규전 비정규전 도발 저는 서막으로 보는데 예. 그 얘기하다 보니까 막 민주노총까지 나왔는데 아니 이석기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있는데 예. 왜 대비를 안 하냐 이거야 예. 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느냐 이거야 예. 처음부터 나는 예. 그래서 이 지금 저 무모하다 이 정부가 무모할 정도로 아니라다. 예예.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 정권에도 위험한 거예요. 예예. 국민은 뭐 당연히 위험하고 말할 것도 없고. 예예. 그 누가 국민을 지킬 거냐 이거야. 이렇게 손 놓고. 예,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하여간 장시간 뭐 거의 한 두 시간 가까이 이제 하시는데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저 이제는 검찰 뭐 국정원 믿을 수가 없고 군대까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목숨은 여러분 가족께 그 목숨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치권 아시는 정치인들한테 이거 당장 국정조사하라고 수사하라고 압력 넣으시고 이렇게 지금 무능한 정권 국가안보실장 뭐 저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전부 옷 뺏기라고 다 모가지 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찌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 그리고 저기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 이 책 그 방위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시거나 02-711-9642번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한문 15,000원이니까요. 여러분 좀 많이 보시고 좀 저 우리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19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쳐가지고 그 지금 한국군이 이렇게 위대한 그 국가 군대가 됐다. 1940년대 한국군 모습부터 최근 한국군 모습까지 엄청나게 현대화했죠. 예. 현대했는데 지금 그 현대화된 시스템이 예.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고려하는 예. 거죠. 하여튼 우리 자녀들한테 이 교육용으로 예. 좋으니까 이 책 좀 예. 많이 예. 예, 저 알겠습니다. 예, 저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